겨울이면 철원 양지리를 찾아오는 다양한 절새들이 있다. 기러기, 청둥오리, 가창오리, 독수리. 그중 세계적인 희귀종 두루미는 철원 평야의 진격이라 할 수 있다. 안변은 철원과 더불어 두루미의 주요 월동지였던 곳. 두 지역의 직선거리 80여 킬로미터. 1990년대 말 이후 안변의 두루미들이 전부 철원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안변의 두루미가 철책을 넘어 남한 땅 철원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상당한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먹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이 두루미가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죠. 두루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철새들이 90대 후반에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국제 두루미 재단은 북한 안변 지역으로 두루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제두루미재단은 북한과의 협조를 통해 안변평야 63헥타르를 두루미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산협동농장에 유기농 기반 사업을 지원했다. 가축을 키워 퇴비를 증산하고 겨울 들판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두는 한편 중국에서 두루미 한 쌍을 데려와 우리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있는 15종의 두루미 중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귀한 두루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북한의 두루미 서식지를 되돌려주는 것. 한국 전쟁 뒤 잠시 이 땅을 떠났다가 1970년대 다시 한반도에 출현한 새 두루미.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안변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